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 조비, 천랩, 한전기술, 갤럭시아 머니트리, IM, KG 케미칼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전기술, 두산 밥캣, KC, 그리고 LS 일렉트릭, 위메이드, 이녹스 첨단 소재, KG 케미칼 신택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한전기술 역시 들어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스트소프트, 효성 OMB, 천랩, 셀트리온,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올라왔네요. 자,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아모그린텍, 셀트리온 제약, SK하이닉스, 진성TC, 두산중공업, 카카오뱅크 셀트리온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 역시나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확인할까요? 첫 번째 뭐 뜨거운 주식인 한전기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로 개통해서 이제 턴키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턴키라고 하면 설계서부터 시운전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이 최대 150기의 원전을 설립하겠다라는 것들이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동안 억눌렸었던 원전주들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 뭐 대규모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 지분을 좀 획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처들을 조금 이렇게 뭐 좀 잰다 그럴까요? 뭐 이름으로써 강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얘기가 나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탈원전으로 가면서 원전 수출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것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 외교를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원전이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석유라든지 석탄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우리가 그 흔히 신재생에너지 쪽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쪽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석탄에 대해서 탄소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면 결국은 원전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국내에서도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IAEA로부터 폐연료봉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가지고 소형 원전을 지역 단위마다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좀 원활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전기술이 최근에 주가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장에서까지도 상승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23%까지도 급등력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오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13% 가까이 상승력을 가져갔다가요. 지금 현재는 4.7%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94,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IT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IT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장비 업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7만 전자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DDR5 관련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텔의 프로칩스가 이제 DDR4에서 5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DDR4는 이제 조금 이제 진은해고요. 그래서 DDR4로 현재 가격이 매겨진 상황에서 내년에 DDR5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심택이 신고가를 갱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DDR과 관련된 심택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심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양한 반도체 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만 하나만
거래하는 업체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된다면 심택이 이번에 DDR5 관련해서부터 내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 보유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뭐 2%대 상승력인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한 3위 정도의 이름을 또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8,300원이고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으면 시장의 흐름이 좀 이렇다 보니까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택이었고요. 자, 마지막 종목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KG 케미칼인데요. 예,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요소수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다양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요. KG 케미칼 같은 경우 근데 KG 케미칼이 과연 수혜를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요소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KG 케미칼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 가동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부가 지금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2만 리터에 대한 수입을 좀 했고요. 어제 또 나온 얘기죠. 어제 이제 베트남에서 요소를 2천 톤을 또 수입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부터 요소수나 요소수 수입이 그렇게 원활치 못했던 게 우리가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풀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또 어제 장 끝나고 이게 지금 언론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주한주 중국 대사가 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 우리가 대란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좀 몰랐다. 이 부분을 잘 풀도록 노력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런 것을 통관을 시켜주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중국 대사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섰기 때문에 대사가 그런 얘기할 정도면 이미 본국 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요소수 문제는 이제 고비를 좀 넘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뛰어오르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0월 한 중반부터요.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요소수 대란이 나타나면서. 근데 지금 오늘 7%대까지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35,650원인데 지금 롯데정밀화학도 역시나 빠지고 있는 장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비료부터 물류까지 지금 대란이 더 이어질까 봐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농가에서는 이제 비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KG 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도 이렇게 보시면 효성 OMB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료 관련주들도 우리가 질소 비료 때문에 질소 비료가 이제 땅의 소위 지력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요소 자체가 수입이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가 이게 뭐 복잡한 공정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 간단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생산 설비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이슈는 조금 저물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이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시는 거고 한번 좀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요소수 테마는 이미 중국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규제를 풀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요소수 문제는 한풀 꺾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혼동하는 게 앞서 또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뭐 자연에서 채취하는 요소라든지 산업용 요소를 이쪽으로 전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장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극히 테마성인 가능성이 높다. 별로 이제 과학적인 것에 근거하기보다는 요소란 이름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변에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하자라는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팩트 위주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좀 저물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오늘장 특징주로 뭐 제가 GNC 에너지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체제에 대한 이슈도 하나의 또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장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도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